오늘 말씀 주제는 살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살게 하는 법, 살게 하는 법.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찾고 계시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뭐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건 뭐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 그냥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가능해. 되게 쉬운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요, 이 법은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규율과 가이드를 지켜놓고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정해놓은 건,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고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야기할 때 법은 그냥 딱 하나예요. 가이드대로 살아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괜찮아요?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아이들 그 너무 저기 눈치 안 주셔도 돼요? 네. 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판단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해서 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인 이유는 그걸 구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서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눈치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가더라도 내가 더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집중하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뛰어놀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네. 보통 법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만 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그냥 옳은 건 이런 거야. 우리 이 공동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넌 무조건 지켜. 라고 제시는 합니다. 법과 가이드, 그 규율과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문제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습니다. 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위반했다. 신호는 파란불에 가야 돼. 이게 룰이야. 근데 만약 어겼어? 그럼 내가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운전대나 핸들을 잡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옆에서 계속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해놓았고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법은 잘 지킨 사람에게는 보호를 해주지만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요구는 하지만 사는데 별로 도움을 주진 않아요. 법은 그냥 기준이에요. 규율과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잘 살면 해를 입진 않아요. 근데 만일 어기면 그 법은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재단하고 너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리고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확 정죄하는 역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법은 그 법의 기준대로 살도록 도와주진 않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실 때 그 기준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차라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그냥 내가 좀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규율을 좀 지키면서 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파란불에 간다. 신호등이 파란불에 간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 수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기준들은 아니에요.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법이 살라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인간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운 기준과는 달라서 이 갭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파란불, 예를 들면 날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곳에서부터 저기까지는 날아가야 합니다. 이게 법이야. 그러면 아니 나는 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불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계명,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이 죄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라고 제시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정서상 우린 지금까지 법 앞에 섰을 때는 헌법이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통법이든 그걸 딱 지키면 파란불에 간다, 빨간불에 선다, 요 정도여가지고 뭐 할만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계명에서 지키려고 봤더니 이건 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요구받으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거죠. 너무 이상적이어서 갭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벌써 부담과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되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법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명도 마찬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래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래며, 근데 도와주진 않아. 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부단히 애써서, 이것도 그나마 진지한 사람이 그래요.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 혼자 부단히 애를 써갖고 해보려고 하지만 가다가 확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이걸 살도록 도와주진 않는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를 지키게 법이 도와주진 않는다고요. 그 신호를 어기면 벌금을 문다는 있지만 교통법규와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법들은 진짜 최소한의 미니멈 기준이어가지고 이상한 놈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거 지켜요. 웬만한 거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도저히 지킬 만한 법이 아니라는 게 말씀만 읽어봐도 성경만 읽어봐도 그게 확 다가온다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서 부담스러워진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지킬 만한 법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셨는데 근데 지킬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킬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잘 수행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이니까 지키라고 주신 법이니까 그걸 잘 지켜낸 사람이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하고 잘 열심히 나를 깎고 달려나 이렇게 해서 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나 못해요. 아 이건 특별하게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벌써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잘 안 되는 삶이, 그 잘 안 되는 그 이상적인 삶을 살라고 계명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살아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거죠. 가까이 갈수록 이걸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이 부담은 다 느끼실 걸요. 저도 그래요.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정수를 아마 느낄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정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혀 공감을 못 해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딱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야 근데 좀 어렵지? 이게 좀 쉽진 않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근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면 돼, 그거 되게 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아 쉽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아,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공감 전혀 못 해주는 대상이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 코치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그 코치직에서 잘려요. 아니 자기는 찰 줄 아는데 처음 차는 애들 보고 야 그걸 왜 못 차? 그게 왜 안 돼? 이거 이렇게 차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건 선생으로서 이제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계명 앞에 서서 그것도 살아보려고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건 진짜 힘들고 치열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뭐가 어려워? 그 뭐가 힘드냐고?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되게 가까이에 있다, 지키기 쉽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정서상 아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다는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아 예 예 어 예 아 쉽다 와 되게 쉽다 약간 이런 정서로 하나님 앞에 자꾸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이 돼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해보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인간이 이 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구나. 공감을 전혀 못 해주시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법하다는 거예요. 마치 재벌이 서민 체험한다시고 시장 가서 떡볶이 하나 주워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뭐 이런 거 먹고 잘 지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떡볶이 막 포크하고 나이프로 막 먹고 있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 아는 것 같지 않은 육체가 연약해서 이 육체라고 하는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히는지 육체가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이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이게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 알고 이거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엥?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쉽다고? 이게 어떻게 쉬워? 이게 어떻게 쉬운 거야?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명장면 중에서 이렇게 짤로 많이 쓰이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 체불이 돼가지고 임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는데 그 회사 대표가 그걸 지나가다가 쟤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 그래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네 달치나 밀렸다는 거죠. 아 그러냐? 그래서 아예 얼마나 밀렸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한 400 정도가 밀렸다는 거예요. 400 정도가. 그러니까 이 대표가 400억?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400,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근데 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유명한 짤이 나오죠. 어이가 없네. 이거 그 아시죠? 이걸 어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없으면 멧돌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 작은 거 손잡이 하나가 그거 하나 빠진 건데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냥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지갑에서 당장 꺼내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 400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400은 이제 자신의 그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 스케일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400 가지가 이러면서 주는데 마치 이런 느낌인 거 있죠. 나는 막 죽어라 애를 써서 하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너무 어이없는 거죠. 해.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쉽다, 그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들으니까 자꾸 이게 조금씩 이게 불만이 쌓이다 보면 이게 불신으로 가요. 뭐 모르고 하신 얘기구나. 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 차이, 이런 수준과 이런 갭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 찾아오셔서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오, 되겠구나, 가능하구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드려야 되는 거죠.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아 예, 와 쉽다, 와 되게 쉽다, 믿음으로 사는 거 되게 쉽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는 그러고 돌아가서 그냥 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무호하다고 믿고 있고 사실이며 실제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쉽다는 이 말씀도 사실이란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었어요. 정서적으로는, 느낌과 정서적으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쉽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저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입장과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거는 쉽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걸로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린 이걸 믿는 거니까
부분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쉬운 거구나, 진짜 맞구나라는 거 전제를 깔아놓고 이게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다.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먼 이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가능하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네, 살 수 있습니다. 우와, 이제 감사하긴 한데, 야, 진짜 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 성경사님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약간 이런 정서가 찾아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또 내가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또 나보고 뭔가 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정서가 찾아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너무 치열해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그냥 편안하게 교훈, 도덕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 정도를 나눌 게 아니라 실제로 살자,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자고 같이 외칠 때에는 저도 그 방향을 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치열하단 말이에요. 공격들도 찾아오고 쉽지 않은 마음이 찾아들어와요.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뭔가 정해져 해서 이렇게 슥 자연스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가게 되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막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것 같고 잘 분별해야만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가만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계명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들은 무슨 내용들이었나를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안 돼, 뭔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부담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무슨 계명들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계명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던 그 계명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살펴보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딱 맞는 이상형을 찾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계명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 핵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핵심적인 목적은요, 그 계명을 주신 핵심적인 목적은 딱 아주 단순합니다. 너 살아라. 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주신 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냥 계명을 보면 1. 이거 하지 말래. 2. 저거 하지 말래. 3. 이건 해야 된대. 4. 이건 버리래. 요렇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흐름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은요,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거였어요. 살리는 법이었다고요. 살리는 법. 그러니까 막 딱 그 안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접근을 잘못했어요. 이해를 잘못하고 관점을, 그걸 들여다보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나 그래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걸 보통 생각하고 계명을 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살펴봤더니 너 살아라, 하나님 좋을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건 저와 여러분하고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경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거. 진짜 정말 진짜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신약까지 와서 과정을 보면 교회 역사 보세요. 교회 역사 바뀌어서 초대교회 막 부흥하다가 옮겨 붙으면 여기 타락하고, 여기 딱 타오르다가 옮겨 붙으면 타락하고, 막 타오르다가 옮겨 붙으면 타락하고, 얘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를 섬겨. 이거 언제까지 할 거 이거? 그냥 보면요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손절하시는 게 하나님에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몇 명 골라서 데리고 가신다, 이것도 피곤해요. 그거 괜찮아 봐요.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리고 별로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에게 있어 베스트는 저와 여러분하고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에너지와 그런 시간을 쏟아가면서 그런 정성과 그 정도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챙기시는 그런 신경을 써가면서 굳이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준을 제시하시는 이 에너지를 왜 쓰셨냐?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살리려고. 계명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살릴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막 주면 이기적이야. 이게 아니고 그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 정욕과 원함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살리려고 주신 가이드였단 말이에요. 계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우리가 이게 필요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게 내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안 느껴지면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끊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없잖아요.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수치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대로 가다가 너 정말 큰일 나. 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고 나면요. 그 계명, 그게 계명이 아니라 그 가이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기 싫은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진짜 하는 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인데 먹고는 싶은데 안 먹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진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시급한 상태인지가 확실하게 인정이 될 때마다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은 나한테 사실 무리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냐? 내가 난 괜찮게 살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 없는데 하나 더 얹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건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렵게 다가오거나 나 힘든데요? 막 안 할 건데요? 그럼 뭐 죽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그 길로 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뭐 설득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어렵냐 마냐 그게 뭐 이게 뭐 번거롭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라면 이 계명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이면 이게 쉽게 느껴지냐? 내가 살고 싶은 소망함으로 마주하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 야 이걸 안 지키고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내 상태 이대로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하고 주신 계명과 가이드를 근데 죽겠구나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에게 이 계명은 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하면 나도 살 수 있어요? 이걸 제시해주는 살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가이드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진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는 살 길이지 뭔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우리 마음에 살고 싶은 정말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살고 싶은 사람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지 억압하려고 하는 통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계명이라고요. 살리려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면 살고 싶은 소망함으로 법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법은 살 방법이 됩니다. 시험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을 나누고 특별한 사람만 찾아내서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시험 자체가 붙여주기 위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민방위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설교 때도 한번 나오는 게 했었는데 그 민방위로 온라인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뒤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민방위 훈련을 이수했다고 뜨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시청하고 그 영상을 잘 봤는지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그냥 붙여주려고 만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타 이제 그 내용의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민방위 훈련을 지금 안 받으셨지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제 시 대피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몸을 숙이고 1번,
몸을 숙이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비상구로 대피한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3번, 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한다. 4번,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여러분은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누구나 풀 수 있죠? 이건 딱 봐도 그냥 붙으라고 내준 시험이에요. 붙으라고. 아니, 화재 때 그 화재가 있는 현장에서 팔 벌려 높이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괜찮아, 그냥 붙여, 붙여줘, 그냥 다 붙여줘 이런 마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떨어뜨리려는 생각이 없다고요. 이런 식인 거죠. 이 세상의 법은 기준을 제시만 하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살리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다면 그 계명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이러면? 이렇게만 하면 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어렵게 느껴졌냐? 나는 살 필요가 없이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이것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도덕적 이익까지 해야 돼? 내가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 챙기기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돼? 막 헌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이었다면, 그게 살 일이었다면 전혀 다른 정서로 느껴진다는 거죠. 만약 수술하는데 여러분 수술비가 물론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살 수만 있다면 일단 결정이 돈 때문에 하냐 못하냐에 대한 고민으로 가진 않아요. 확실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일단 해놓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를 생각하지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물론 그 액수가 좀 어마어마하게 뛰면 좀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선순위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상태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 의사가 제시를 했다고 치죠. 근데 저에게는 그 뭘 요구했었냐면 저 같은 건 전 가만히 묶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저 만약에 일주일 이상 묶어놨다 그럼 전 죽어요. 그냥 혀끼 먹고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저한테 기부스를 수술을 했는데 기부스를 한 상태로 이게 움직이지 땅을 디디면 안 된다고 두 달 동안 땅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느 정도로 개념이 없었냐면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를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술을 했는데 간지러워가지고 수술 부위를 열어놓고 제가 손가락으로 막 벅벅벅벅 긁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 담당하시던 간호사분이 끌려가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커피 나중에 사드리긴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수술하자마자 막 다리 끌어올려서 막 꺾으려고 그러고 막 힘줘갖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절대 하지 마라. 절대 디디면 안 된다. 두 달 이상 땅을 디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왜 날 못 움직이게 해? 무슨 의도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의사는 무릎을 치료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릎이 건강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의사에 대해서 그 의중과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게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한다고요. 뭐 잠깐 뒤지는 건 있겠지만 그 말에 들으려고 해요. 그 말에 그 의중 자체가 나 나으라고 하는 거니까. 나 나으라고.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 의사 말을 듣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할지 말지 할까 말까? 저 사람 아까 나 표정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해갖고 막 더 나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그쪽 편에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이득이 없다고요. 따로. 물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막 속이고 거짓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게 없어서 애시당초 잘해야, 잘해줘야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건강하게 나갈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거의 의심은 잘 안 해요. 실력에 따라서는 의심을 해도 그 말 자체를 별로 크게 의심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가 의사가 말한 대로 이거 디뎌야지 막 뛰어댕겨야지 싫은데 난 할 건데 막 이래가지고 뛰어댕겨야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아팠고요. 아팠고 그 의사가 분명히 내가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의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만나니까 시킨 게 막 어려워요. 아 못하겠어요. 아,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긴 하지만 해야겠다. 요거 외에는 생각 안 한다고요. 첫 번째, 일단 아파야 돼요. 일단 아프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내가 아프다는 게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좋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좋으라고 하신 소리라는 게 이 마음이 의심되지 않아야 이 계명이 어렵고 왜 이걸 하라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건 살 길이구나, 살 방법이구나, 이걸 알고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통증을 안 느낀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고 보면 더하란 소리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담이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제시하는 것들이 많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의사가 제시하는 것들이 내 삶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란 것들이 있어서 불편함을 가져다 줄 거고 제약을 가져다 줄 일들을 시키지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가이드들을 줬지만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하지 말아야지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여졌다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프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각되어졌고 내게 진단을 내려주고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위해 하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자각이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제시하신 명령은 아닐 거라는 생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찾아들어오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난 지금 그렇게 살 실력도 안 되고 나의 삶은 여유 있는 삶이 아닌데 지금 요구하는 거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거나 성품이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걷지도 못하는 나한테 뛰라고 하시는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공감을 전혀 못해 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찾아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살리기 위한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위험한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존재이고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살아내라. 계명을 지켜서 살아내라 이 말이 아니라 너네 살아야 돼. 너네 이 보호를 안 받으면 너네 죽어. 진짜 큰일 나. 이거 보호 받아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거 수행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셔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던 거죠. 그 율법은요. 그리고 그 계명은요. 그걸 안 지켜서 죽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죽을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멱살 잡고 방향을 트는 게 이게 율법이었어요. 야, 너 안 돼. 이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돼서 천국 가고 그 계명을 못 지키면 악인이 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들이 기준도 뭐 이게 단 줄 알고 죽을 길로 다 가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 가이드와 길을 제시해 주면서 안 돼, 일로 와야 돼. 너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거 지켜서 해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하고 멱살 잡고 끌어오신 게 율법이었어요. 계명이었다고요. 그거 주시는 날에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서 출애굽했는데 그 계명 주시는 날에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빌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애굽에서 하던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 딱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돌아서려고 해도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설 텐데 이거 안 주셨으면 저 여러분 진짜 우리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다고요. 그냥 각기 자기 원하는 각자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죽을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우리가 살려고 방향을 틀어서 살려고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과 의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이 마음과 의중을 알았다면 그건 내가 수준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계명이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주신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요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계명이 요구한 대로 수행해야만 그래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계명을 잘 지키고 요구하는 수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율법은 살리려고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지키어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일 적에 이걸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지켰기 때문에 안 된다의 결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앞에 서서 결론을 깨닫고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 다시 율법 앞에 서니까 이게 나한테 살 길을 제시하는구나. 이 율법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 줬어요. 살라고, 살고 싶어서 율법 앞에 섰더니 그 율법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졌다고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율법 절대 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그냥 적어만 놓으시든지, 네,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살려는 마음으로 율법 앞에 섰더니, 살고 싶은 소망으로 섰더니 그 율법이 너 살고 싶어 왔구나, 일로 와갖고 예수님 앞에서 딱 데려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지켜봐, 안 돼. 지켜봐. 그냥 상태, 넌 상태부터 진단해야 돼. 너는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그 상태부터 진단해야 돼 라고 율법이 그걸 진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붙들면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살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돼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은 너가 진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은 소망함, 정말 그 마음만 있으면, 살고 싶은 그 소망함, 그 마음만 있으면 이 계명은 절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계명은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서 이 계명을 준 거거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서 시작된 가이드라인이거든. 그래서 이거 잘 따라오잖아, 그 마음을 가지고 요거 따라오잖아, 가이드를 따라오잖아. 정확하게 살 길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 있다. 너 살려고만 하면, 너 살고 싶은 소망만 있으면, 그러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만 있다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매우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멀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성화의 과정을 다 겪어야만, 그제서야만 죽기 직전에 그래도 조금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고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그 상태로, 지금의 상태로, 지금 딱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그 상태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리려고 주신 계명 앞에 섰더니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 주게 되시는 거죠. 그곳에는 나를 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어야 했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고 난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단히 애를 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 보려고 했더니 안 됐어. 근데 안 되는 걸 깨닫고 살고 싶어 다시 율법 앞에 섰더니 그 율법이 쭈루루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이미 내 자격으로 내가 이루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놨다. 그래서 넌 그 자격, 이 카드 받고, 이 아이디 카드 받고 너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지성소 앞에 원래 이게 막혀져 있어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했었는데 내 카드는 안 열려. 근데 예수님 카드 들고 들어가니까 슉 하고 열리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소된 게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살기를 바라셔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 계명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어요. 나 살게 됐다. 와, 살았다. 아유,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그 다음에 또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이런 계명들은 그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내기엔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의 습관과 익숙한 정서들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나아가는 방향까지도 알려주는 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세워서 그 가이드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어. 그러니까 아직 살았다까지 못 가신 분들은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그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명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난 뒤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쉽게 이렇게 정리하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라. 이건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렸죠.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살아라. 너희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살려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계명 다 파악하신 겁니다. 첫 번째, 너 살아라. 두 번째, 살려라. 너가 그 은혜로, 그 율법 앞에 서서 그 은혜로 너가 살게 되어졌듯 그 가진 생명으로 너가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4계명 안식일,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들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뚫려야 회복되어져야 되죠. 계명의 제1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 너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너가 살지. 이 살게 된 생명으로 이제는 살려라 이거예요. 살려라. 쉬워요. 이거밖에 없어요. 율법의 모든 조문은 이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모든 하는 행위들이 율법에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 외우면서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다 율법 조문에 아무것도 안 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거, 이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살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그리고 살리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가까이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도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산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된 생명으로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살려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도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살 길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가까웠던 것처럼 살려야 할 사람들도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매우 가까이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바로 앞에 있었구나. 주님이 이미 다 길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됐다고요. 근데 살려야 하는 사람도 멀리,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산 생명이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하는 생명이라서 아직 그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쫓겨 사느라 남을 돌볼 여력 같은 게 없었다고요. 내가 그 수준을 이루어야만, 나도 그렇게 안전빵으로 가야만, 그래야 나도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고요. 근데 나는 이 계명을 주고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건 너 살라고, 너 살아야 되니까, 너 그대로 가다가 큰일 나니까 살라고 주신 걸 알고, 아, 나 살 길 알려주신 거구나, 그럼 해야지. 어렵지 않다고요. 그 살 길에 들어서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제시하는 그 이후의 삶은 뭐냐? 너만 가지 마라. 그거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넉넉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너만 가지 마라. 살려. 같이 살리라. 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입고 왔는지, 우리 사역자들이 왜 장례식 가는 것처럼 시꺼멓게 다 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어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 오픈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그 저희가 어저께 이제 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 바로 요 들어오시는 입구 요 바로 앞에 이렇게 길게 차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그 계단 올라가고 나서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고장 거기 차에서 한 청년이 거기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여서 갑자기 뭐 앰뷸런스랑 경찰차가 오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뭔가 했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봤어요.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게 됐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그 앞에서 이렇게 차에다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좀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뭐 비즈니스 시작하고 교회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이걸 교회 바로 앞에서 바로 계단을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아 또 빌어먹을 간판이 안 보이네. 요즘 마음이 제가 지금 상태가 마음이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엠브레스 그 형사들이 와고 과학수사대가 와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수습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근처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얼굴을 보고 누워 있는 양을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 얼굴이 이렇게 잘 가시질 않아가지고 요 바로 앞이니까 저 CCTV가 있잖아요. 돌려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센터에서 그 시간대 딱 급요차 중이었어요. 저희가 10시 반에 차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앞을 이렇게 어슬렁 요 바로 앞에 우리 지금 걸어다니는 요 바로 앞을 이렇게 어슬렁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그 어슬렁 거리고 있는 녀석을 제가 전 처음이었어요. 전 그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걸. 그래서 제가 한 6시간 되어지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어제. 근데 이제 저희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과 오신 성도들 이렇게 나가실 때 그 앞에 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한참 이제 지나고 계속 보는데 차에 시동을 걸었다 껐다 시동을 걸었다 껐다 요 앞에 어슬렁 거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요 앞에 그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요 앞까지 왔다가 갔다가 한참을 고민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고 또 다시 돌려보고 제가 왜냐면 그냥 저 얼굴을 봤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조금만 이미 지난 사건이고 벌어진 일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거 딱 한 번 지나가는 사역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라 어? 그냥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 얘기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그러니까 얘가 저 앞에 갔다가 차 앞에 앉았다 담배 한 번 피면서 그 앞에서 담배 계속 피면서 왔다 갔다 했다 차에 탔다가 시동 켰다가 시동 껐다가 이걸 2시까지 그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시동 꺼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침까지 제가 또 딱 그 시간대에 나 뭐 하고 있었지? 아니 좀 너무 그냥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너무 교회 앞이라 뭐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생각나는 거 뭐 하고 있었어? 나 뭐 하고 있었어? 저 자고 있었어요. 우리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근데 너무 가까이에서 놓쳤다는 게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뭐 사역자들이 보고 알았겠어요? 모르지.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이게 그러고 있는 놈을 보는데
계속 혼자 앉았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가 제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 장면을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이게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그 믿는 사람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 하나 신앙 하나 나 하나 그냥 교회에서 잘 다니다가 심적 안정감 얻고 천국 들어가면 그게 다일까요? 왜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됐어요.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오픈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이 야 이거 의미 없다. 허락하셔서 시작하라고 하신 이 이거 살리라고 시키신 일이구나 이거 사람들 살리라고. 제가 딱 그 앞에서 그러니까 보는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한참을 그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 녀석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왔는데 가족이 하나도 안 와. 그 랜턴카 사장님만 하나 와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데 가족이 와야 뭐 상황을 어떻게 뭐 정리하고 나서 갔겠지. 근데 뭐 얼마나 이게 이 녀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서웠을까, 얼마나 이게 막 긴장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진 않았을까, 부를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막 그냥 아 이거 막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야. 아 간판 너무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라도 있을 테니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그 어느 정도라도 알 수는 있었을 텐데 조금 높이 달아놓을 걸 그랬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저 안에 이제 어제 하루 이제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찾아들어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건 또 처음이라 어떻게 바로 앞에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알아요. 아는데 그 뭐 하고 있었지나 그때 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난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었지나는 그때 왜 처자고 있어가지고 왜 그때 그 싸움을 싸우느라 왜 그때 그런 고민하느라 배불러 터진 고민하느라 나 하느라 가까이에 있었는데 살릴 사람이 가까이 있었는데 나 뭐하고 있었지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살리려고 하는 짓인데 이걸 왜 그러고 있었을까 이게 저 안에 막 고민과 공격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싸우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림이는 자리에 안 가면 누가 살립니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돈 문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로 싸우고 이거 하느라 살려야 될 수만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또 보긴 처음이에요. 수도 없이 대한민국 자살률 1위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1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야 교회가 살게 하고 살리라고 두고 가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뭐 다른 거, 우리 자리, 내 위치, 내 기분, 내 정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내 기분, 내 상태, 내 정서 이거 집중하느라 살려야 될 사람들 가까이 있는데 한마디라도 던져왔으면 한마디라도 던져볼 걸 그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사시고요.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살게 하는 법이 우리 살게 했고 그 생명을 받아 살게 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고 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살려라. 살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요구하셨던 것 딱 하나였어요. 살려. 하나라도 더 될 거라. 네, 뭐 할 수 있는 몸뚱이가 한계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뭐 한 사람의 목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저도 해보면. 근데 사람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 가야겠다. 더
뭐 더 할 뭐 에너지나 막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오직 나를 위해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쓰는 거, 평수 한 평 더 늘리는 거, 상황 조금 더 나아지는 거, 뭐 이런 거 나아져 봐요. 얼마나 나아집디까? 기분 얼마나 더 나아지시든가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돈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나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시간 내세요. 여러분 시간 내셔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 시간을 좀 더 냅시다. 우리 시간 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형님들 제가 헌금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고 이게 정착이 된 이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재정을 그래서 교회에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 더 키우고 더 나이스한 공동체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의 재정을 살리는 데다가 좀 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왜 쓰고 계신 거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재정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그냥 뚝 하고 던져놓으면 뭐 알고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하면 하세요.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막을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살리는 일에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얼마라도 좋으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원이라도 좋으니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좀 쓰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이거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채우는 데서 쓰지 말고 우리 사람 살리는 데다가 좀 더 쓰자는 거예요. 치열하고 어렵고 아픈 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살게 하신 이 생명 가지고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퍼스 처치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 키퍼스 처치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살려야 돼요. 살립시다. 살리는 일에 우리 같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용합시다. 그 말은 저도 뛰어들겠다는 말이에요. 저도 뛰어들어서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 다 사람 살리는 데다가 쓰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몰라서 듣지 못해서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도 죽어가고 그 삶도 죽어가고 그냥 그래요. 복음 때문에 괴로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음 때문에 괴롭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담되고 어렵고 아프대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살리죠. 여러분들이 먼저 사세요. 사셔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가르치고 외친다고 말하는 사역자들조차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같이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뭐 죄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냥 더 갈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못 가겠다 못하겠다 더는 할 힘이 없습니다. 그 사역을 하느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모여있을 때 그랬어요. 저희 그 단체들, 단체장들 모여있을 때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삽시다. 우리가 좀 살아야 살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어줍잖은 정치질 좀 하지 말고 이것저것 막 별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막 누가 맞냐 틀리냐 난도질 하지 말고 그냥 좀 삽시다. 그냥 같이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예, 죄에 대하여 용납하고 허용하는 게 그게 죽을 길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할 수가 없지요. 돌이켜야죠. 돌이키자고 해야죠.
근데 이거 뭐 롱텀으로 가자, 사역 길게 하자, 이게 업이 아니라 우리 그냥 존재라면 우리가 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싸웁시다 좀. 예? 그만 좀 싸우자고. 뭐 별것도 아닌 주제들 가지고 그냥 뭐가 맞냐 틀리냐 약간 다른 교리 가지고 그거 맞냐 틀리냐 이러고 있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그것 좀 세력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 좀 그만하고 좀 제발 좀 먼저 우리가 좀 삽시다.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제발 허줍지 않은 정치 싸움 세력 만들어서 다투고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격 안 맞고 대화 잘 안 통하는 걸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난도질하는 그만 좀 하고 돈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많이 들어가냐 이런 거 갖고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먼저 살았으면 좋겠고 산 생명이 가서 살려라 좀 제발 좀 살려라 너무 많다 야 이대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씁시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써봤자 그 만족 안 되시잖아요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그 막 편안한 거 안락함 안정감 가져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두 푼 주님 위에 주님 나라 위에서 뭐 이게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 좀 씁시다 저도 그렇게 쓰려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늘 세우는 일에 쓰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좀 쓰세요 어디다 쓸 거예요 배부르고 기름져서 주님 만나실래요? 뭐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그 사람 맞고 야 내가 그거 너 그렇게 기회 준 거 너 그런 그렇게 그 기회 준 거 내가 너 그 옆에 그놈 살리라고 내가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걸로 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아차에서 한 발자국만 딱 돌아서면 그놈이 그렇게 쓰러져가고 그렇게 이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 생명 주셨고 그 생명 받았으면 천국 바로 가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손에 손 손가락에 한 사람씩이라도 꼬리 걸고 끌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똑같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을 들여서 그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셨다면 먼저 사셔야 돼요 먼저 사시는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사세요 근데 그 생명 받아 살았다면 이제는 좀 둘러봅시다 조금만 돌아보면 아이고 아 너무 가까이서 그 녀석 얼굴을 제가 봐버려가지고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좀 사시고 그 생명을 받으신 분들 살려야 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살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